안녕하세요. 오늘은 향긋하고 고소한 맛있는 깻잎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 줄기를 다듬어 줍니다. 줄기를 다듬어 준 깻잎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세 번 정도 물에 헹궈 주면 됩니다. 이제 멸치 육수를 만들어 줍니다. 중불에 달군 팬에 멸치를 볶아 주세요. 깻잎 볶음을 만들 때 맹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멸치 육수를 해서 만들면 더욱더 감칠맛 나고 맛있는 깻잎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멸치의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물을 넣고 대파, 양파, 파뿌리,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제 깻잎을 데쳐주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깻잎을 데쳐주세요. 너무 푹 삶지 않도록 1분 정도 데쳐줍니다. 깻잎에는 우유의 2배에 달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깻잎 볶음을 만들어 먹으면 깻잎 섭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깻잎을 데친 뒤에는 찬물에 헹궈줍니다. 찬물에 헹군 뒤에 한 주먹 크기로 집어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물기를 뺀 깻잎은 볼에 담아 준비합니다. 대파를 얇게 송송 썰어줍니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반으로 자른 뒤 얇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동그랗게 모양이 잡힌 깻잎은 길게 4등분한 뒤 반으로 잘라줍니다. 뭉쳐있는 깻잎을 살살 풀어주세요. 국간장, 까나리 액젓, 들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중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넣은 뒤 양파를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깻잎을 넣은 뒤 멸치 육수를 부어주세요.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1분 정도 볶다가 들깨가루를 넣어 마무리하면 향긋하고 고소한 맛있는 깻잎 볶음 완성입니다. 오늘은 멸치 육수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고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함을 추가한 깻잎 볶음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